멀티밴드 컴프레서를 가지고 믹싱을 하는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멀티밴드 컴프레서 중에 이 시퍼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멀티밴드 컴프레서는 뭐냐면 프리퀀시,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의 것을 총 4개, 그러니까 C4에 그래서 총 4개로 나눠놓고 내가 그 영역에만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. QBS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멀티밴드 컴프레서가 있습니다. QBS에서 기본으로 주는 컴프레서를 음역대별로 4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인데요. 이것을 활용해도 좋고 이것을 써도 좋은데 사실 동일합니다.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레이시오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제 비율이죠. 네. 그리고 요 C4 같은 경우에는 레이시오 비율은 따로 정리는 못하고 결정할 수는 없고 어택과 릴리즈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라고 하는 QBS에서 제공되는 거는 그 부분 다 가능하고요. 우선 컴프레서라는 거는 어떤 소리가 있을 때 얘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죠. 컴프레서라는 거는 이런 한 소리가 있을 때 여기 보면 마이너스 24dB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트레셔홀드를 통해서 이 소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4로 해놓으면 이 소리를 넘어가는 소리에 대해서 소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게 이 레이시오를 정한 비율로 소리를 줄여줍니다. 그러니까 2:1이면 반으로 줄여주고요. 넘어간 소리에 대해서 3:1이면 3분의 1로 줄여주는 거죠. 그래서 들어보면 더 줄이면 줄이면 자,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